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한자 학습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1번. 구멍혈 이 한자를 이해를 한다면 약 20개가량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혈입니다. 진면이죠. 진면. 8팔입니다. 여기서는 8팔보다는 나누다, 나눌 팔. 젓가락을 나누게 되면 8팔처럼 되죠. 두 개로 나누어지죠. 나눌 팔. 그래서 구멍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구멍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면이니까 집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멍이 뚫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멍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빌공입니다. 진면이죠. 구멍혈이죠. 구멍혈. 구멍혈, 만들공입니다. 구멍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공간이 비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빌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궁할궁, 다할궁입니다. 구멍혈이죠. 몸궁입니다. 사람이 몸이 구멍 속에 들어 있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궁하다는 뜻입니다. 궁할 궁. 수명이 다 됐다. 다할 궁. 다할 궁. 궁할 궁 되겠습니다. 구멍혈 몸 궁. 몸이 구멍 속에 들어 있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궁하다. 궁할 궁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창입니다. 창문할 때 창입니다. 구멍혈이죠. 사사로울 사입니다. 여기는 어떤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사로운 공적인 아닌. 그래서 구멍혈, 사사로울 사, 개인사,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사사로운 마음을 구멍을 통해서 날려보낸다. 사람이 고민을 좀 하고 머리가 무거워질 때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죠. 그걸 연상을 시키면 이 한자가 학습이 되겠습니다. 구멍혈, 사사로울사, 마음심, 사사로운 마음을 구멍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문이다. 창창, 창문창 되겠습니다. 5번, 연구할 구입니다. 연구할 구.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다음, 9구죠. 9구. 또는 이 한자어는 몰큐도 됩니다. 몰큐. 모으다는 뜻입니다. 구멍 속에서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멍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구할 구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9구죠. 9구. 초등학생들이 학습할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구멍 속에서 9년 동안 연구한다는 거죠. 9에서 9로 끝났습니다. 연구할 9, 9구. 구멍에서 9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진행 중이다. 9, 연구할 9, 9죠. 그래서 연구할 9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갑자기 돌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입니다. 개견입니다. 개가 갑자기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되고, 구멍 속으로 나온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돌, 부딪힐 돌. 부딪힐 돌 하면 구멍 속에서 개가 나온다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은 개가 구멍 속으로 급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멍 속에 부딪힌다는 것도 되겠죠. 갑자기 돌, 부딪힐 돌. 그다음 7번입니다.
뚫을 천입니다. 구멍을 뚫다는 뜻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 그 다음, 어금니 압니다. 어금니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어금니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8번, 굴입니다. 구멍혈, 굽필굴이죠. 굽혀서 들어갈 만큼 넓은 구멍이라는 것은 다시 표현해 보면은 동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굴. 동굴, 굴, 굴, 굴 하면 되겠습니다. 구멍인데 굽혀서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굴 하면 되겠습니다. 동굴. 굴굴, 동굴굴. 그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막힐질입니다. 막힐질. 막힐질. 구멍혈 이를 치죠. 구멍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니까, 나타나니까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막힐질이 되겠습니다. 막힐질. 열 번째. 손수변. 손수변이죠. 손수변. 좌측에 사용되니까 변이라고 합니다. 손수변, 지방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방변. 손으로 좁게 한다는 거죠. 짤착입니다. 우유를 짜거나 또는 한약을 짤때 손을 좁히죠. 크게 움키집 잡았다가 누르게 되면 좁아집니다. 해서 손이 좁아질 때는 물체를 짜는 것이다. 짜내는 것이다. 짤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엿볼규입니다. 엿보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엿규입니다. 엿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살짝 본다는 거죠. 엿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볼 교자가 되겠습니다. 볼 교가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학습 방법은 2023년형이라고 주어졌는데 이것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이 학습법은 각자 사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리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한자사랑의 생각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어진 글자 내에서 풀이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쉽게 기억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이해갈지가 모르겠으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상적인 설명만 생각이 나고 실제로 사용되어야 할 한자어가 써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내놓은 이 글자가 코끼리상이 되겠습니다. 코끼리상.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오형을 보고 만든 글자란 얘기죠. 그래서 코끼리상 보면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코끼리의 옆모습이란 얘기죠. 물론 코끼리의 옆모습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겠죠.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하지만 코끼리의 옆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이 코끼리 상자가 뭡니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23년 적금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글자를 보면 안을 봅니다. 그다음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 그다음 대지시입니다. 안을 포 가운데 중 대지시 같이 쓰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이 글자가 조금 이상하니까 축약을 시킨 겁니다. 입구에 뚫을 권처럼요. 이 윗부분, 아랫부분이 사라진 거죠. 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되었습니다. 대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뭡니까? 코끼리의 느낌이 온다는 거죠. 안대를 착용하고 코끼리 상이니까 대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은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거죠. 코끼리나 돼지나 애가 둘다 볼록한 동물이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코끼리 옆모습이라고 글자를 외울 것이냐, 아니면은 한자사랑이 풀이한 것처럼 주어진 한자법이죠. 돼지시 가운데 중 안을 포.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학습할 것인가는 학습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12번째 학습을 하는 거죠. 12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할 요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 어릴 요입니다. 구멍 속에서 어린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야 하겠죠. 조용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자기의 보다 상위 포식자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구멍 속에 있는 작은 허약한 동물은 조용히 해야 한다. 그래서 고요할 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좁을착입니다. 구멍혈이고 잠깐사입니다. 구멍은 잠깐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좁아진다는 얘기죠. 구멍은 무너지는 순간 같으면 순식간에 좁아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혈 잠깐 사이, 잠깐 사. 구멍은 잠깐 사이에 좁혀진다. 하면 되겠죠. 14번입니다. 당길공입니다. 당길공. 손수변, 제방변수 되겠죠. 제방변. 빈 부분을 손으로 당긴다는 거죠. 비어있는 부분을 손으로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긴다. 그래서 당길 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군색할 군이죠. 군색할 군. 구멍혈입니다. 그 다음 임금군이죠. 임금이 구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좁은 공간에 있다는 얘기겠죠. 임금이 좁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잔병이 되어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 어쩔 수 없는 수단. 굉장히 군색하겠죠. 임금이 동굴 속에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공간 속에 살기 위해서 웅크려져 있다면은 그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군색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군색할 군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구멍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얘기겠죠. 군색할 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기와 굽는 가마요입니다. 가마요. 가마요. 새끼 양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혈 새끼 양고. 양양. 양양. 밑에 불화발이죠.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맨 아래 부분에, 글자의 맨 아래 부분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서 겹내개가 불화발이 되겠습니다. 불화발. 새끼가 아니고, 뭡니까? 양의 몸 아래에 불을 갖다 댄 거죠.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은 새끼 양을 말합니다. 새끼 양은 불에 더욱 약하겠죠. 그래서 구멍 속에 새끼 양을 넣는, 구워 먹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기와 굽는 가마라는 얘기죠. 가마. 가마. 석빙고처럼 만들어서 불을 떼어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와 굽는 가마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구멍혈, 함정정이죠. 함정정. 구멍혈이죠. 우물정입니다. 우물에 구멍이 뚫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하고 똑같죠. 그래서 구멍혈, 우물정입니다. 우물처럼 구멍이 뚫혀 있는 것도 크게 보면 함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훔칠절이죠. 훔칠절.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다음, 끊을절이죠. 구멍 속에서 뭔가를 끊어낸다는 거죠. 철사 같은 것을. 그래서 끊어서 구멍을 내는 것은, 끊어서 철사를 끊어서 구멍을 내는 것은 훔치는, 뭡니까? 훔치는 어지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 훔칠절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철책성 같은 것을, 담장 같은 것을 자르죠. 철사를. 그래서 훔칠절이 되겠습니다. 절도할 때이 절도, 이 훔칠절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구멍혈 한자를 이용한, 또는 구멍혈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17개의 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옥편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많겠죠. 구멍혈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요. 여기서는 1급 수준에 해당하는 한자만을 선별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